오, 그만! 그만 가! 가볍네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저는 답답한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에어컨을 지금 틀지 않았는데도 전혀 덥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나 캠박스 짠! 여러분 너무 이쁘죠? 오늘 소개해드릴 카라반이에요. 빨간 맛! 네, 오늘은 캠프 마스터의 M2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타고 온 건 여기 보시면 빨간색 너무 이쁘죠? 네, 보셨나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세팅된 카라반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요거 소개해드릴 거예요. 요거 이쁘죠? 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박스 수민입니다. 오늘은 여자 감성 뿜뿜 아주 귀여운 미니 카라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보이시죠? 캠프 마스터가 만든 M2 제품입니다. 딱 봐도 저랑 어울릴 만한 감성 뿜뿜 미니 카라반인데요. 네, 오늘 캠프 마스터가 만든 M2. 네, 여러분들 여기 되게 익숙하시죠? 바로 캠박스 세트장입니다. 네, 캠박스 세트장에서 처음으로 리뷰하는 카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딱 보기에도 이 제품은 저처럼 되게 미니미니하고 귀엽죠? 네, 이 M2 제품 380kg이라서 네, 750kg 이상은 견인을 하려면은 이제 면허가 필요한데요. 이 제품은 그런 이제 면허가 필요 없이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밀어볼게요. 오! 오, 그만! 그만 가! 가볍네요! 네, 여러분들 주차에 대한 고민 많으셨죠? 이 M2는요, 높이가 170이라서 지하주차장에도 파킹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딱 보기에도 작고 귀여워서 기동성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조금 미니미하고 작아 보이지만요, 내부 공간은 197x150 사이즈로 침대 퀸 사이즈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네, 성인 두 분이 취침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미취학 아동 한 명까지도 취침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요. 이게 이제 국산에서 다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국산 제품인데 뭔가 좀 외제차를 보는 듯한 느낌이지 않나요? 레이나 조그마한 경차로 견인을 하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근데 조금 허전하시죠? 사실 이 제품이 야외 테이블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치해 볼게요. 네, 이게 야외 테이블의 선반 부분이고요. 이 선반을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옆에 다리가 있어요. 자, 보시면 다리가 있어서 딸깍 할 때까지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 힘 너무 센데? 여기 홈에다가 바로 꽂아주시면 돼요. 합체. 끝. 네, 짠! 이렇게 간편하게 선반이 완성이 됐어요. 너무 간편하죠? 이렇게 여자인 제가 혼자 해도 너무 편하게 그냥 설치가 가능하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랬던 게요. 이 뒷부분을 열면은 뭐가 나올까요? 저는 당연히 침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열어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짠! 너무 귀엽죠? 진짜 감성 뿜뿜 주방 공간이에요. 마치 진짜 어른들의 소꿉놀이를 연상케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스가 두 구가 있는데요. 밑에 열어보시면은 가스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3kg 가스통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이 공간이요. 이 공간을 열면요. 짜잔! 이렇게 미니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자, 여기도 한 칸, 여기도 두 칸. 이렇게 두 칸이 있는데 옵션 추가로 인산철 배터리가 이 공간에 들어갑니다. 인산철 300A, 그리고 인버터 2kW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인테리어가 여심을 제대로 저격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드로 돼 있어서 너무 감성이 뿜뿜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부 전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코드선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오토 캠핑장에서 그냥 쓰시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뽑아지나요, 이거? 네, 여기까지 뽑아집니다. 일단 외관을 한번 잘 살펴봤는데요. 담당자분 모셔가지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캠프마스터의 홍보팀 부장을 맡고 있는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네, 부장님. 제가 이제 M2 한번 살펴봤는데요. 캠프마스터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제작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부장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원래 금속 가공 업체로서 저희는 A부터 Z까지 저희가 제작을 하고 공정까지 다 마무리 짓는 시스템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GRP 공정서부터 금속 가공, 이렇게 스토리지 박스 이런 내부에 있는 것들을 저희 내부 공장에서 다 제작하고 완료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제가 듣기로는 1세대 카라반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희는 2013년도에 최초로 대한민국의 캠핑 트레일러 P4를 제작한 회사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도 이 미니 카라반까지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2013년도부터 하셔서 그런지 업력이 되게 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마감이 되게 좋고 깔끔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데도 그렇고 되게 어설프지 않은 마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드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었을 때 밑에 선반을 열면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 이런 센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런 마감이나 디테일이 정말 어설픈 거 하나 없이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1세대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 계속 개발하고 유저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여자 감성, 남자 감성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보니까 저 요리하고 싶어져요. 너무 귀여워. 네, 이렇게 작고 귀여운 카라반. 정말 제 마음대로 색깔을 바꿀 수 있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가능한가요, 부장님? 예, 맞습니다. 요즘은 고객님들이 커스터마이징을 직접 하시는 케이스도 있지만 고객님들이 옵션으로 추가하시면은 색상 변환이나 랩핑 가능하십니다. 네. 짠! 여러분, 이렇게 디자인을 내 맘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너무 이쁘죠? 네, 무엇보다 쉬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짜잔. 따라따라따. 네, 주방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내부가 넓게 빠져있는지 저는 몰랐는데, 네, 실제로 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아늑하고 편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사이즈가 퀸 사이즈 정도래요. 진짜 아늑하고 너무 이쁘다. 보시면 가죽 느낌의 레자가 정말 폭신폭신하게 화이트 톤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진짜 디테일이 마감도 너무 깔끔해요. 뭐 본드 자국이나 그런 것도 없고 정말 틈도 없이 진짜 꼼꼼하게 잘 만드셨다. 네, 제가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 친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아서요. 답답함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뻗어도 충분할 만큼. 네. 네, 그리고 대형 캠핑카에서 볼 법한 창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크게. 물론 모기장도 이렇게 있고요. 자, 위에는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가림막이 있네요. 그리고 이 작은 공간에 환기구가 있어요. 핵기창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열었다고 진짜 바람이 솔솔 들어오네요. 진짜 창문이랑 문이랑 이렇게 핵기창까지 열어놓으니까 쾌적해요. 진짜 에어컨을 지금 틀지 않았는데도 전혀 덥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30도가 넘는 여름이잖아요. 근데 단열 처리가 확실히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전혀 미지근하거나 뜨겁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그늘막을 제대로 만들어주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네, 안에 공간이 197에 150이라서
성인 두 명에 아이 하나까지도 충분히 누워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진짜 저는 답답한 거 되게 싫어하는데 생각보다 답답하지도 않고 작은데 진짜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다른 캠핑카나 카라반들보다 얘가 문이 작아서 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허리 안 숙여도 돼요. 그냥 이렇게 쏙! 짠! 자, 여러분 보세요. 뭐 문 열고 환기하냐고요? 아니요. 벌레 많잖아요. 짜잔! 이렇게. 짠! 이렇게 닫아두시면 되고요. 문 열 때도 그냥 여기 이렇게 손잡이 잡고 열고 닫고 뭐 물건 주고 받을 때도 짠! 이렇게 편하게 하면 돼요. 편하게. 자, 여러분 이게 바람이 불면 문이 닫히거나 덜컹덜컹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어요. 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짠! 자, 어린아이들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와, 진짜 센스 쩔죠? 정말 이런 별거 아닌 세심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내부 공간에 짐 넣을 공간이 없죠? 자, 이렇게 외부에 스토리지 박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저분한 짐 그냥 여기다 다 넣으시고요. 내부는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쁘게 쓰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진짜 넓어요. 제가 들어가고도 남을 공간인 것 같은데요? 와. 네, 짐 넣으라고 만든 공간인데 이렇게 앉아서 쉬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부장님 이거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차체하고 요 싱크장 세트까지 다 해서 118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1180. 그러면 이 싱크장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뭐 빼주시기도 하시나요? 네, 실제로 낚시터러 가시거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뒷공간에 안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빼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빼면은 뭐 금액적으로도 좀 깎아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180만 원 지금 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180에서 180 빼면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에 이 제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1000만 원에 이 제품을 가질 수 있다? 아, 근데 부장님 좀만 더 깎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부에서 조율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야, 깎아주신대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화장실이나 샤워장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노지 캠핑장이 없어지는 추세고 돈을 써야 하는 오토 캠핑장이 많이 생기는 추세잖아요. 네, 타던 차는 그대로 두고 1000만 원, 어쩌면 99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소형 차로도 끌 수 있는 카라반 어떠세요? 네, 구조 변경 없이 내 차는 내 차대로 두고 이거 그냥 타? 네, 맞습니다. 지금 구조 변경 없이 타던 차는 그대로 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캠프마스터 M2를 가지고 차박 캠핑을 나가시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고요. 지하주차장 한 칸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불편 없게 진정한 차박 캠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큰 카라반, 트레일러, 스타렉스 다 좋지만요. 소형 카라반은 또 소형 카라반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1인 가구도 많고요. 네, 부장님 오늘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작아서 불편하게 많다는 것보다는 정말 작아서 편리한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제품은 가격, 이동, 주차, 무게, 디자인까지 모두가 장점이 가득한 미니 카라반입니다. 네, 신화 트레일러 댓글 다신 분 세 분 추첨합니다. 네, 독거총각 캠핑라이프님, 그리고 여기 장미꽃님은 없으신데 S500이 일단 할게요. 다음 분. 네, YB맨. 자, 이 두 번째 분은 어떡하죠? 장미꽃님은 아쉽게도 S500이 안 들어가서 제가 다시 추첨할게요. 네, 개랴님 추첨되셨네요. 축하합니다. 네, 이어서 파티오 이벤트 당첨자 세 분 뽑을게요. 네, 규창님, 서형민님, 조나라님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은 캔박스 더보기란에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요. 이름, 주소, 연락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세요. 네, 부장님 오늘 이렇게 귀여운 카라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캔박스의 수민이와 캠프마스터의 홍보부장 이종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